다음 주 시장 준비를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이번 주 내내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좀 다른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5월 달 들어오면서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변곡점의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트렌드와 수급의 방향성이 조금은 변화된 것이 포착이 된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2차 전지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줄 거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에 쉬어갔던 반도체 IT, 사실 미국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 정말 좋거든요. 물론 뭐 나스닥 지수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IT의 수급이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 이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제가 장 거의 이제 후반부에 종목별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2차 전지 하면 아마 두 기업 지금 계속 보실 거예요. 에코프로, 금양. 그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합계가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 두 종목 모두 공교롭게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지금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1분기에 봤었던 강한 강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이제 이 상황상, 정황상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그렇네요. 잡혔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 다음 주 초에 2차 전지가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반도체 IT가 잘 버텨준다면 저는 지수의 낙폭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종목별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 IT의 수급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고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는 일단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조금은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대신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의 비중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의 뭐 양축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는 뭐 크게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IT 쪽을 수급의 변화나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떤 섹터나 업종,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말고 또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제가 반도체 이야기는 실컷 했지만 반도체 쪽을 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수가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본 쪽은 실적,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온 실적을 발표한 화장품주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화장품주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기업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주초에 코스메카 코리아 인글루드랩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세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때 일단 가장 먼저 이첫 타깃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그쵸.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예전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 K뷰티 제품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자사 제품에 대한 이 품질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중국 매출 비중보다는 다른 나라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이제는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초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루드랩이 굉장히 좋은 상한가,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세를 낸 것도 결국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굉장히 커요.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인터넷 쇼핑을 하든 온라인 쇼핑을 하든 물건을 한번 주문하면 최소 3일, 길면 일주일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한번 겪어오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쪽도 배송 빨라졌나요?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빨라졌다라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잘 안 합니다. 그쵸. 그런데 편한 것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네.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북미 시장 안에서도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화장품 기업들마다의 조금 선별적인 대응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화장품 섹터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높여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화장품주를 리오프닝에 포함해서 보기보다는 실적주로서의 한번 기대치를 높여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자. 실적 잘 나오고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뭔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네. 그런 화장품주들을 골라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화장품 쪽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랩은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네네. 그쪽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신에 그들의 추세가 여전히 견고하다면 클리오라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좀 한번 클리오.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여러분들 1분기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 중에 혹시 올리브영 직원분들 굉장히 많은 성과금 받았다라는 뉴스에 아마 보신 거 있을 거예요. 네. 자, 올리브영이 엄청나게 이 매장수가 많아요. 매장수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매출도 굉장히 높은데 이 클리오라고 하는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차지하는 이 매출 비중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아, 소비 트렌드에 맞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구성이 잘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 혹은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매출 이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가장 눈에 두드러졌던 것이 바로 미국 쪽에서의 온라인 실적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지갑이 많이 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서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이제 추세를 놓고 보면 충분히 더 많은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로드랩이 보여준 것만큼 시세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네.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초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에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목표가를 2만 5천 원을 제시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 클리오가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었으나 못했던 가격대예요. 근데 2만 5천 원을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역사적인 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8천 원대 혹은 3만 원대 부근까지의 시세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전 클리오 한번 현재의 위치 다음 주 시초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중에서 또 상승 여력 충분한 클리오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2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저희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도 해보고 다음 주 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